기대감 커지는 성장주라는 저희가 좀 타이틀을 네. 잡았는데 미증시에서도 사실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가치주와 성장주의 어떤 좀 혼재 속에 좀 있다고 그렇죠. 보여지고 그 의미가 과거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성장주라 불렸던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그동안의 거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증시에 나타났단 말이죠. 네. 근데 역시 거기에 우리 증시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. 역시 뭐 예외가 될 수는 없었어요. 근데 최근에 조금 다시 강세 보이나 좀 그렇죠.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럼 이걸 타이밍을 반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말씀해 주시죠. 저는 반등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죠. 네. 뭐 현재 뭐 PER이 퍼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다 내려가 있고 네.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거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장래 성장성에 대한 지금 믿음이 옛날 같지 못하던 거지 지금 성장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, 네이버 이게 다 우리나라 진짜 이 성장주의 대장주들인데 네. 이 부분들이 그런 모든 지금 짐을 짊어지고 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. 근데 카카오하고 네이버하고는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카카오는 네. 자꾸만 분사시키잖아요. 그렇죠. 네이버는 그냥 꽁꽁 묶어두고 있잖아요. 네, 네. 그 차이부터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출발점이라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기술주가 이렇게 분사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은 장이 있고 네. 하나로 뭉쳐서 전체의 거대 플랫폼과 거대 축을 만드는 게 좋은 장이 있는데 지금은 개별 기업으로 가면은 이 뭐 위험이 분산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원칙에서 본다면 네. 뭉쳐서 큰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 네이버가 조금 더 강한 걸로 지금 주식의 상승과 낙폭의 그런 변을 봤을 때 네.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나 상거래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. 네. 반면에 네이버는 뭐 올라가는 추세이지만 올라가는 추세가 좀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. 제가 지금까지 네이버 살래 카카오 살래 이거 질문은요. 한 만 번 받은 것 같아요. 만 번. 네. 그만큼 네, 많이 예, 질문 그만큼, 받았다. 네. 예, 그만큼 이 두 주가의 예, 어떤 포션 보면은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누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개인적인 판단에서 뭐 관심을 쏟으시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들에 강화되는 데가 있으면 그 기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 우리 이쯤에서 좀 요즘 이럴 때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타이밍이기도 해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이 성장주 그렇게 가끔 갔다가 왜 이제 좀 하락을 했었나요? 좀 분석 좀 하고 싶은데요. 네. 몇 가지 정리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? 그치? 아니, 근데 네. 일단 성장주를 가지고 네. 시장이 조금 과민 반응을 했는데 성장주는요, 고점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. 항상 저점이 어디서 시작했냐고. 네. 저점을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저점은 바로 직전에 신고가에서가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보셔야 되고요. 그다음에 성장주 고르는 방법 중에는 지금은 사실 퍼가 많이 하락이 돼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퍼 하락이 아주 뚜렷하게 보이는 종목들 여기가 지금 뭐 성장주 투자하기 좋으시고요. 외국인들 투자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이 종목들이 있어요. 자, 이게 뭐냐면 이게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 손흥민 얘기했지만 손흥민이가 잘한 게 뒷공간 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. 네. 뒷공간이 이거예요. 그러니까 퍼가 내려오거나 외국인들이 빠진 외국인들은 성장주 차서 100% 들어옵니다. 따라서 여러분 뒷공간을 활용해서 득점왕이 되시려면은 이런 두 가지의 관심 기준을 두시고 바라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거 어려워요. 이제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손흥민은 해리케인이라는 아주 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여러분들도 여러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딱 하나 잡고서 같이 갈 수 있는 전문가들을 뭐 꼭 여러분 친구로 만들어 놓으시고 파트너로 가시는 게
제일 좋고요. 네. 그 친구들 중에 단연 한시톡이 최고죠. 갑자기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갑자기 한신톡 얘기로 나오셔가지고 네. 네,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지금 우리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네. 그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네이버 카카오를 묶어서 보기보다는 조금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또 카카오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고 있고요. 네. 또 뭐 톡비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두 종목에 대한 타이밍 어떻게 좀 잡아가야 될지 차별화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로 마무리 좀 해주시죠. 근데 어쨌든 글로벌 동종기업 밸류에이션 연동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, 이거는 오롯이 네. 뭐 미국의 증시의 기술주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. 근데 2분기 이제 실적들이 애플이나 아마 전이 그다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 뭐 올라가는 분위기도 있습니다만은 네이버 카카오는 여름이 끝나갈 쯤에야 여러분들이 움직이셔도 그렇게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횡보장이 지금 될 것 같고요. 자, 빠르게 움직이시려면 2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결심을 하셔도 늦지 않은 장이 우리나라의 성장주라고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전체를 보시는 해안으로 여기에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말씀드린 네. 허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숫자 이것으로 여러분들 그 사이에 공백을 메꾸시면은 좋은 투자 되시리라고 믿습니다. 네.